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동서부 이달의 선수로 제일런 브런슨과 니콜라 요키치가 선정되었군요. 그리고 동서부 이달의 신선수로는 파울로 방케로와 워커 캐슬러가 선정되었으며 동서부 이달의 감독으로는 마이크 부데놀저와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세크라멘토 소속 감독으로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인물이 되었네요. 르브론 제임스가 추가 검사 결과 오른발 힘줄에 부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주 후 재검진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 3주는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커스의 후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케빈 듀란트는 피닉스에서 첫 경기를 가진 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팀에 꽤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하는군요. 스테픈 커리가 다음 레이커스전에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는 심각한 가족 문제로 인해 현재 6경기 연속 결장 중이네요. 제임스 하든이 휴스턴 복귀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일런 그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구단의 프론트 오피스 직원 몇몇은 지미 버틀러의 성격 때문에 불편했다고 하는군요. 찰스 바클리는 제일런 브런슨에 대해 아마도 NBA 역사상 최고의 FA 영입일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샤킬 오닐은 앤서니 에드워즈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좋은 선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레미 린이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리그의 한 팀이 드와이트 어드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는군요. 고란 드라기치 영입에 관심 있는 팀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러키 합류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러키 구단은 마이어스 레너드와 10일 계약을 한 번 더 체결했네요. 오클라호마 구단이 제러드 버틀러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